안녕하세요. 땅끝마을 임선생입니다. 오늘은 여름이면 저희 남도지역을 찾아오는 아주 귀한 생선 민어가지고요. 민어 맑은탕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재료 보여드릴게요. 민어 요거 1kg 조금 넘는 건데요. 장날이라서 나가봤더니 아주 싱싱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탕할 거는 그냥 그대로 보통 탕하면은 살을 퍽 떠서 회로 드시고 뼈 가지고만 하는데 저는 오늘 통째로 할 거예요. 그래서 민어 한 마리 1kg 약간 넘는 거였어요. 그거 한 마리 준비를 해놨고요. 여기에 뭐 많이 안 들어갈 거예요. 오늘은 그냥 맑은 탕도 금방 끓여서 먹는 게 아니고 푹 끓여서 그야말로 보양식으로 보약처럼 드실 수 있게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안 들어가고 채소도 파하고 미나리 정도 들어가고요. 요거는 홍고추, 청고추 들어가고 양파 조금 맛내기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무 가지고 맛을 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 채소를 먼저 손질을 해볼게요. 무는 약간 길어요. 한 3cm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좀 큼직큼직하게 썰어서 넣을 거예요. 시원한 맛나라고. 약간 도톰하게 써셔도 괜찮아요. 오래 끓일 거라서. 자, 이거 무를 먼저 살짝 끓여줄 거예요. 물 끓을 때 이 냄비에다가 우선 무 썰은 거 담으시고요. 그리고 무만 해도 되는데 약간 감칠맛 나라고 다시마를 조금 대다 깔을게요. 예, 손질한 다시마. 물이 끓으면 바로 꺼낼 거예요. 그리고 물을 한 8컵 정도 예, 한번 부어주도록 할게요. 맹물을 넣으셔도 되는데 제가 쌀뜨물 받아놓은 게 있어서 쌀뜨물을 조금 같이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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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불에서 일단 끓일 거예요. 끓는 동안에 다른 거 손질할 수 있게 이거 먼저 불에 올려 놓을게요. 다음에 나머지 채소들 한번 썰어 볼게요. 이것도 너무 잘게는 하지 말고요. 양파는 너무 많이 들어가면 단맛이 나기 때문에 제가 한 반개 정도만 할 거예요. 근데 한 0.5cm 정도의 두께로 약간 도톰하게 이렇게 썰어요. 이렇게 썰어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추, 청고추. 약간 칼칼한 거 좋아하시면 청양 섞으셔도 되죠. 근데 요새는 풋고추도 조금 매운 것도 있고 그래서 그냥 요거는 풋고추예요. 풋고추 두 개 그리고 홍고추도 하나 넣어줄게요. 여기 약간 칼칼한 냄새가 나네요. 약간 매콤한. 자, 그리고 대파도 하나 어슷하게 썰어놓을게요. 이것도 약간은 두께가 있는데 너무 길지 않게. 이파리도 다 들어가게 할게요. 요거는 끓이면서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거의 다 끓였을 때 미나리 조금 넣어가지고 향을 줘서 먹도록 할게요. 미나리 없으면 깻잎 같은 것도 괜찮겠죠. 약간 짧지 않게 이렇게 한 4등분 정도 할게요. 한 7, 8cm 길이로 잘랐어요. 여기 채소 손질 끝냈고요. 그리고 양념은 별거 안 들어가요. 마늘하고 소금 간. 이거 그냥 천일염, 간수 잘 빠진 천일염이거든요. 요거하고 후추 조금 준비를 해놨어요. 그러면 이제 민어, 민어를 손질을 한번 해볼게요. 민어는 모든 부위를 다 먹는다 하잖아요. 요 비늘 빼고는. 비늘이 굉장히 억센 편이에요. 그래서 비늘을 잘 제거를 해주셔야 돼요. 보통 사면은 다 비늘 제거를 해주는데 그러고도 혹시 남아있는 게 있으면 숟가락이나 칼끝으로 이렇게 살살살살 하면 다 되거든요. 손질하는 게 그것까지는 해주는데 이제 씻는 거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사이사이에도 피가 있어요. 이게 피를 잘 빼줘야 돼요. 고를 때 보면 아가미가 아주 선홍색이었어요. 이것도 그러고 싱싱한 것들은 선홍색. 그리고 아가미를 제거하고 불에도 있고 다른 내장들도 있는데 여기 피를 잘 빼줘야 돼요. 그래서 이런 데를 칼집을 이렇게 낸다 그러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사이사이에 피까지 다 빼준 다음에 이거 잘 씻어요. 그렇게 손질을 다 해놓은 거거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지느러미를 가위를 이용해서 잘라요. 이쪽 지느러미도 꼬리 쪽도 이쪽도 지느러미도 잘라내고 이렇게 지느러미도 이렇게 잘라내고 밑에 또 있어요. 여기가. 자, 여기까지 잘라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선을 잘라야 되는데 뼈도 연해가지고 이렇게 잘 잘라져요. 이렇게 해서 살 덩어리 빼놓고
이건 뭐 그냥 넣으셔도 되고 잘라서 넣으셔도 되고 근데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냥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토막을 내주시는데요. 너무 크지 않게 지금 제가 핏물을 잘 제거해서 이게 핏물이 없어요. 만약에 여기에 핏물이 있다 그러면은 그까지 제거해 주시고 쓰셔야 돼요. 이렇게 깨끗해요. 아주 깨끗하고 싱싱하게 맛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맑은탕 같은 경우는 재료가 절대적으로 신선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끓일 준비는 다 됐고요. 요거 손질까지 해놓으면은 정말 간단해요. 시간만 조금 있으면은 저게 무 올려놓은 게 끓으면은 생선 넣어가지고 이제 끓여보도록 할게요. 지금 끓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은 요거 다리씨만은 꺼내줄게. 지 역할을 다 했어요. 이 짧은 시간이지만은 꺼내고 그다음에 이제 생선 넣을 거예요. 불을 조금 더 세게 하고요. 생선 진짜 좋다. 신선해갖고 민어는 비린내가 없어요. 저는 푹 과가지고 뽀얀 국물이 날 때까지 끓일 거예요. 보양식이야. 진짜로 보양식이야. 남도 쪽에서는 이렇게 맑은탕을 많이 먹는다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민어는 원래 백성민자로 써. 민자가. 백성들의 생선 굉장히 귀한 생선이긴 한데 그러니까 여러모로 백성들한테 이렇게 해서 백성민자를 붙여서 민어라고 했는지 몸에 굉장히 좋은 보양식으로 알려져 가지고 이쪽에 남도 지역에서는 미식가들이 여름 되면은 꼭 민어는 한 번씩 먹고 넘어가야 된다고 그러거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푹 끓일 거야. 이거를 끓인다기보다는 고운다는 의미가 있을 정도로 아주 30분 이상 뭐 많게는 한두 시간도 끓일 수도 있는데 보통 서덜이라 그러나 뼈만 해가지고 끓여가지고 푹 과서 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살이 들어가면은 훨씬 더 맛있어. 이제 국물에 처음에 이렇게 거품이 나기도 하는데 우선은 그냥 놔두고 나중에 끓여내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푹 끓을 때까지 몇 분이나 걸리나 좀 이따 말씀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해서 30분 조금 넘게 한 33분 정도 그 정도 끓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사골 국물처럼 뽀얗게 나왔어요. 그래서 간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우선 천일염만 넣을게요. 이게 3분의 2 정도 되는데요. 요거 넣어줄게. 녹여서 간좀 해주고요. 자, 그리고 조금 칼칼하라고 고추. 청고추도 그냥 같이 넣을게요. 미나리만 빼고 채소들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넣어주시고, 아까 소금 간만 했는데요. 여기다가 마늘을 좀 넉넉히 넣어요. 2개 깎아서 한 3큰술 정도? 좀 넉넉히 넣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렇게 뽀얀 국물이 났을 때 드셔도 좋고요. 이걸 더 끓여서 아주 뼈에 있는 것까지 푹 끓여서 그냥 1시간 이상 끓이시면은 약간 끈적끈적하게 정말 몸에 좋은 것 같은 그런 상태가 되니까 그렇게 끓여서 드셔도 되고 지금쯤은 맛이 괜찮을 것 같아요. 간을 한번 보시고 소금을 더 넣든지. 딱 좋네. 맛있다. 자, 이게 거의 다 끓였을 때 마지막에 조금 남아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요 거품들 이렇게 건져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미나리 넣고 마무리하시면 돼요. 향이 너무 좋아. 맛있는 냄새. 엄마가 조금 줘볼게. 국물이 완전 진국이네. 한 40분 정도 끓인 것 같은데요. 국물이 광고 생각나네. 국물이 끝내줘야. 살도 굉장히 부드럽거든. 그래서 한번 먹어봐. 가시 조심해서. 오, 불었어. 뜨겁다. 비린내 하나도 없지? 나는 솔직히 생선을 이렇게 푹 구운다길래 비린맛 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하나도 없고 비린맛 하나도 없어. 너무 맛있다. 살도 너무 부드럽고 국물도 진짜 깔끔하고 고추랑 미나리 그러니까 이런 게 양념 다 너무 뭐 좋아.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야. 조리법 진짜 간단하잖아, 그치? 진짜 맛있다. 너무 맛있어. 자, 그만 먹고 마무리합시다. 국물이 진짜 깊은 맛이 나는. 그러니까 너무 칼칼하게 맵지는 않지. 딱 그러니까 좋아. 칼칼한 거 좋아하면은 청양고추, 맞아. 좋아하면은 근데 우리는 너무 매운 거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고추가 딱 적당해. 자, 이렇게 해서 민어 맑은탕 여름 보양식이에요. 꼭 한번 드셔보세요. 맛있게 드세요.